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의 메커 천유진입니다. 2021년 10월 학력평가 잘 보셨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 또 제1국어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선생님 촬영하는 기준으로 35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우리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학력평가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등급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선생님 좀 불안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많을 텐데 선생님 할 수 있는 말은 뭐 여러분은 자신을 믿고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여러분 자신을 믿고 꾸준함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총평부터 하고 조금 더 이런 잔소리 같은 것 좀 소금을 좀 쳐드릴게요. 자, 총평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원래 6월, 9월처럼 되게 뭔가 유의미한 문제를 건졌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선생님 낮았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제 등급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문제도 없었고 EBS 연계가 강하게 들어간 문제들도 사실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그렇게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문제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막 난이도가 쉬웠다. 가르치는 너니까 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유의미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해설 강좌도 지금 찍고 지금 총평을 찍는 건데 필요하시면 해설 강좌를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은 아주 쉬웠던 문제였다. 근데 선생님이 6월과 9월 모의평가 수능과 더 연계가 되어 있는 모의고사죠. 그래서 6평, 9평을 봤을 때 수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학력평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데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는 게 어렵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EBS 연계율이 높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과 9평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특과 수원교재 속 문제 여러분들 꼭 푸셔야 됩니다. 꼭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까지 지금 D-35일인데 와우! 시간 진짜 빠르다. 미치겠다! 와하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와!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아 정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고 있구나!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35일 있잖아 얘들아. 시간이 생각보다 졸라 길다. 근데 왜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사람이 있어. 아, 막 교회 오빠, 옆반 여학생, 저기 뭐 여기 농구하는 남학생 하면서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짝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 예솔아, 오빠랑 같이 뭐? 응? 아, 또 이상한 드립이 나올 수 있는데 참아볼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대와 35일 뒤에 데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때? 아하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러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아 빨리 당장 내일 만나 씨바 이렇게 하잖아 그치? 아 이렇게 35일 뒤에 만나자고 하면 아하 몰라 이렇게 하잖아 그치? 35일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 그렇게 말하면. 근데 수능이라고 하면 아하 망했다 꺼져. 재수. 이런다고. 아니에요. 35일 동안 여러분들 꾸준히 35일 동안 무언가를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실 겁니다. 35일 뒤에 짝사랑하는 예를 들면 뭐 오빠로 할게요. 오빠가 이제 저한테 의미는 없지만 저는 34살이니까요. 오빠들은 이제 부록의 나이일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 물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물이 이만큼이 남았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요. 시간은 35일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약간의 조급함이 생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일단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달려가시면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제2외국어 같은 경우가 아, 서울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포기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1국어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또 공부 잘하는 똘똘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1국어 성적 없어서 나중에 다른 탐구랑 국어, 국영수 탐구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서울대라든지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끝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정말 무료로 선생님이 지금 몸빵으로 매일매일 문제 챌린지가 열린 지 이제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약 4주간 20일 동안 20회 곱하기 하루에 10문제씩 풀리는 거예요. 총 200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 2주 전까지 풀리게 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짜고요. 선생님이 이거 지금 몸빵하는 겁니다. 아무도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닌데 제발 우리 스페인어 배우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거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끝에는 빛이 있으리라. 35일 뒤에 우리 짝사랑하는 우리 오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갑시다. 화이팅! 자, 여기까지 총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